아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오늘 그 내용 가지고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 한 시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또 재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7일 날 벌어졌던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언론, 특히 우리나라 언론도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을 뜻하는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도 또 즉각 보복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뉴스보다는요 7일 날 저는 먼저 접한 사실 뉴스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북서부에서 강진이 일어났어요. 강진이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은 저 산악지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층층이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산동네처럼요 주택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강진이 6.3의 강진으로 인해서 그 산 비탈 산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그 강진으로 인해서 2,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한 2,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는 이제 뉴스는요, 각 나라의 구조대원, 구조요원들이 이제 그 나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장비 같은 게 이제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하잖아요. 구조 활동을 하고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때와 시간을 놓치면 또 많은 사망자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강진이 나거나 어떤 그 재산적 피해, 어떤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인류애라는 게 대단하다. 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구호 물품도 보내주고 또 성금도 보내주고,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데 갑자기 이제 전 세계 언론은 이제 어디로 이제 쏠렸냐면요, 바로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항운동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력이 물론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단체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무장 조직이라고 보면 되죠. 각 나라의 어떤 군인이 아닙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군인이 아니고, 이 친구들도 이제 이스라엘 북부를 또 폭격하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또 중동의 전쟁으로 좀 확정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그 지중해 그쪽에 이제 즉각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은요 일반 저 웬만한 나라의 이제 공군력과 해군력을 겸비한 그런 그 함대가 그리 갔죠.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항공모함이 간 거는 어느 나라든 그죠?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타 이제 중동 다른 나라들이 합세해서 이 무장 세력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는요 바로 미국은 그 나라를 같이 이제 공격할 태세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제5차 중동 전쟁에 이어서 이건 또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요. 이란은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 쪽 이 친구들은 무기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제 이란에서 지원받았다라고 했고요. 이란은 무기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속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나왔고요. 물론 이란은 지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인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지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러시아는요, 중립입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중립을 지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중동의 여타 이제 국가들은요, 대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금방에 아프리카 나라도 그렇고요. 대개는 이제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뭐 대개 전쟁을 하지 않아요. 독재 국가에서 전쟁을 치렀다가, 미국하고 이제 같이 대항해서 싸워서, 물론 이긴다라고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물론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요,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그 확전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한 7, 8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중동의 어떤 하나의 분쟁이었습니다. 한 70년대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일 쇼크도 많이 겪었고요. 그러나 이제 오일 쇼크 겪을 일이 없는 게 이제 전 세계 산유량 1위가 사우디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또 원유 수출량도 사실 미국이 1위거든요. 세일 오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겁나는 거는 이제 확전돼서 중동 전쟁이 3차 전쟁으로 번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거 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전운이 감돌면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채를 많이 찾겠죠.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안전자산은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연 이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시장도 보편적으로 괜찮았어요. 아시아 시장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그 2차 전지주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좀 꽤 많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미국의 국제금리가 그 팬데믹 이전에는요, 10년물 국제금리가 0.5%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5%가 넘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런 변동금리인데도 불구하고요, 7%대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은 이제 그 금리 오르기 전에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요, 대개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미국은 대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 뭐 30년 원리금 상환이나 아니면 뭐 40년, 50년짜리도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1.5에서 한 2%대입니다. 그때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계속 그죠? 예, 그 이자를 고정금리로 이제 내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주택담보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요, 7%까지 치솟았어요. 고정금리인데 7%. 그럼 누가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2%대 싼 이자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도 사실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게 이제 뭐 자동차 노조, 의료 노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해서 임투, 그게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 아니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라고 그 친구들이 합체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쟁은 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주 기름지고 옥토지고 저 적구리 흐르는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 미국의 이제 국제금리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괜찮았던 거고 최근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패드에서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찾게 되면은 수급에 의해서 금리를 내리다 보면 당연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뭐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3차 세계대전 안 합니다. 내가 이란이라고 해도요, 거기 개입 안 하고요.
중국도 개입 안 합니다. 인도는 뭐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뉴스를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하고 저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놀랍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로 지금 이와 같이 하마스처럼 이스라엘을 막 5천 발씩 한꺼번에 쏴버리면은 그거 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장사정포 같은 그런 포는요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전쟁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 참 슬픈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이 일어났는데요. 거기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포크레인이나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부족한데 잠깐 스쳐가는 이제 외신들 뉴스를 저는 뒤져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손으로 그 돌덩어리를 여러 가지 손으로 치우면서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지구가 어떻게 좀 변할지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뭐 큰 일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주식시장에서는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 패드의 어떤 기준금리 그러니까 긴축 기조는 이제 그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결 내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예. 자, 어쨌든요. 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또 칠판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이렌시스 그 종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이렌시스 다음 날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과 거기서 일단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한번 차근차근 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렌시스의 종목을요 이어받아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은 이렌시스 일봉이 되겠습니다. 일봉에 일단 차트에 우리가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요. 이 캔들에 물을 채울 거냐 뺄 거냐 색을 집어넣을 거냐 뺄 거냐 그 얘기거든요. 일단 물을 뺀 거예요. 색을 뺀 거예요. 그래야 이평선이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포크 헌터 포인트인데요. 쉽게 하면 포크는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종가에 갖다 부딪히고요. 자, 포인트는요, 시가입니다. 시가에 갖다 부딪히고, 그 다음에 헌터는요, 바로 이 캔들의 중심에 갖다 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캔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확하게 이쪽에 중심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가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요. 시가 부분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이 헌터가
위에서 오다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지금 X표를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금방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이평선의 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평선의 수렴. 그러니까 이평선이 직선으로 오다가 어느 시점에 거리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요 3선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지점에 여기 캔들이 하나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림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도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안전한 멋진 종목은요. 여기가 0%로부터 종가가 7%고요. 고가가 14% 이런 그림에 부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랜시스. 자, 우리나라 이제 2,400개 종목부터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요. 우리는 매매할 때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테마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테마주. 자, 보실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랜시스가 이제 뭐 하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인지를 잠깐 좀 봤더니요. 이랜시스가 디지털 도어록력 부품 업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랜시스의 주력 산업은요, 수력 사업은 뭐를 하느냐. 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도어록 고용 부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처음에 연초에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어서 초전도체, 그러면서 또 맥신 종목, 그리고 이어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랜시스가 또 어디에도 포함이 되냐면요. 요게 로봇 청소기 제품 관련 무슨 부품,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제조 판매 중인데 이 회사가 어디에다 납품하느냐? 삼성전자와 유진 로봇, 여기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그래서 이랜시스가 로봇 관련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요, 힘차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어떤 그 테마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요하죠. 이 종목이 뭐 테마주다, 뭐 어떤 그 관련 뭐 2차 전지다, 무슨 뭐 소부장제, 어떤 뭐 반도체 관련주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일단 그 회사의 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며,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무리 좋고 수급이 따라준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가 엉망인 회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으면, 자,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는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20% 이하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끔 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사장님, 20.04%인데 그건 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전 그렇게 할 게 없냐고. 그렇게 할 게 없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냐고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지표라는 거 늘 말씀드렸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인데 유동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죠.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은 이랜시스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이제 개개인들도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집에서도 예,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많아야 정상적인 가정인데, 대한민국 가정의 거의 대부분은요, 최근에 20, 30대 우리 MZ세대들도 지금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왜 그랬어요? 예, 영끌 비투 때문에 그래요. 갭투자라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볼 거 뭐냐면요.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좀 보이시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요. 여기 보면요. 흑자로 써 있죠. 그죠? 검정 글씨로만 써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부채 비율입니다. 이렌시스가 43%에 유부율이 1350%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는요. 150% 이하의 유부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요거 그러면 괜찮죠. 회사 멀쩡하죠. 그죠? 저는 이게 로봇 관련 주다. 야,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BPS인데 BPS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459원인데 1459원인데 요거는 몇 년도냐면요. 22년도에 대한 자료고요. 자료고. 자, 우리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어요. 그죠? 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1월에서 6월이 될 거고요. 하반기는 6월에서 12월이죠. 그러면 상반기가 지나잖아요.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는 분기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7월이죠. 자, 7, 8, 9, 그리고 10, 11, 12. 그러면 7, 8, 9월 달에 대한 3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45일이 지나야 됩니다. 45일이면은 10월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상반기가 지나면 우리는 22년도의 자료보다는 분기 자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상반기, 즉 2분기의 자료를 봤더니 BPS가 1512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 금액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니라고 얘기했더니 1.95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512원 곱하기 1.95는 하고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2 하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1512원을 195배로 계산한 다음에 그를 두 배로 계산하시면 거기가 목표가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 목표가를 한참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상황이 올 때는 원금을 빼고 수익난 부분을 그냥 그 안에 그대로 매도를 하지 말고요. 원금 빼고 이익난 부분은 그대로 홀딩을 하되, 자, 이쪽 부분, 그죠? 이거를 우리가 추정치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써져 있으면요. 그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 하죠. 자, 주식이요. 어쨌든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지점에서 횡보 후에 주가가 빠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도요. 어쨌든 기간 조정은 거치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은 빠졌다가 갑자기 예,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개는 주가는요. 예,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 매수는 아무데고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될까요?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대략 그냥 문제중으로 계산하면 1512원에 뭐 1.95배 그럼 대략요 그냥 예 3,000원인데 대략 5,000원에서 6,000원이니까 그냥 6,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6,000원대. 아셨죠? 요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종목은 6,000원대구나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날에 어떻게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날, 아까 포크 헌터 포인트 나왔던 그 날에 여기 보시면 날짜는요. 9월 1일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이 날이 금요일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장대 항목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삼성전자 22개 증권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목표가 95,000원 그리고 어떤 증권회사 한 군데서는 10만 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보시면요. 자, 시간상으로 보면요. 9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이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거리랑 없습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가로부터 몇 퍼센트, 3.5%를 넘기는
분봉의 캔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되는데 여기가 0%, 여기가 7%, 여기가 10%, 여기가 14%. 그러면 노란색 선은 뭐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가 3.5를 뜻하는 거고요. 녹색 선은 뭐래요? 이 시가 0%로부터 7%.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어렵지 않아요. 7%를 반으로 나누면요. 3.5%, 그리고 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의 반, 즉 3.5%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이제 매수 위치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란색 선하고 녹색 선이요, 하늘에서 가만히 붕 떠 있든 아니면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 종목에 하늘에 빛이 내려오듯이 여기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편하게 매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내가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더라도 처음에 이 종목이 나타나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신호가 왔어. 오케이.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꼭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근에 보면요. 14%를 통과해 버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이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매도 위치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0%로부터 이 14%인데 이 범주 안에서 저는 매도를 하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장대 양봉 만들고 과열 신호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 이렌시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는 그러니까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여기 장대 양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윗꼬리 달기 전에 퍼센트는 1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 신호가 나왔을 때 뭐가요? 신호 무슨 신호요? 가로 열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아까 보셨듯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봤더니 괜찮더란 말입니다. 아셨죠? 대주주 지분 괜찮아요. 안정성 지표 괜찮고 영업이익 흑자였어요. 부채 비율 괜찮아요. 150% 이하 유불 1000% 이상이었고요. BPS 예 그래요. 상반기 2분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금액을 예 만들어서 퍼센트 계산해서 곱하기 2 했더니 6,000원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6,000원 넘으면 그만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3,000원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는 거죠.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가 증권회사를 두 군데 거래하고 있으면 A라는 증권회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B라는 증권회사가 있으면 A라는 증권회사에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로 6,000원까지 갈 때까지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B라는 계좌는 뭐 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봉 매매로 해서요. 그때그때 이제 단타, 즉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좋죠. 복리의 마술이니까. 알겠죠? 요렇게 나타났던 게 이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제 과열 구간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24%가 되겠죠. 그죠? 24%.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멈췄냐면 이 그림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거든요.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해서 그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 갔다가요. 중간에 요게 밑골이 보이십니까? 그죠? 뭔가 차익 실현의 좀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상한가 계속 안착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밑에 보니까요. 14시거든요. 14시. 14시는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2시를 얘기하는 거죠. 2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12%에 여기까지 24%란 말이죠. 그러면 24%가 아니라 12% 안에서 3% 수익을 나든 5% 수익을 내든 7% 수익을 내든 빠지면 감사합니다. 얘는 6,0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괜찮다니까요. 자,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로봇 관련주 테마주들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를 계속 확인해.
해서 정상적인 종목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언제 사냐면요. 주가가 이만큼 상한가 딱 갖다 붙이면요. 이때 상따 따라잡기 이런 형태로요. 매수를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2시 넘어서요. 주가가 흘러내리면 이크!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절을 하시는데 자, 주식이라는 건요. 손절을 하면 당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손절은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50% 지금 손실이에요. 근데 회사가 멀쩡하다면 그냥 시장 흐름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두시면 다시 제자리 가는데 이거를 손절을 하고 1,000만 원 샀는데 손절해서 500만 원 가지고 다시 1,000만 원 받는다? 이거는 그런 종목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재무제표 다시 봅니다. 68%의 유동비율,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부채비율보다 훨씬 많아요. 영업이익 흑자요. 부채비율이 43%에 1,300%예요. 세상에 무슨 회사가 나보다도 빚이 적어라고 생각하고 이거 말고 그죠? 자, 2분기 보니까 지금 1,512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95배, 즉 195%. 예, 거기서 곱해주고 그다음에 그죠? 예, 퍼센트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곱하기 2 했더니 대개 한 6,000원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가 14% 구간입니다. 14% 구간입니다. 14%를 기억하십시오. 14% 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예, 종가전 매수. 예, 종가전 매수는 이 14% 밑으로 내려와야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14%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어떻게 주워다 놓을까요? 여기다 2천만 원, 1억, 2억 못 들어갑니다. 200, 100, 100, 200, 500, 20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켜줬어야 돼요. 근데 지켜주지 아니하고 흘러내리면 그냥 두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14% 밑으로 내려오면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요. 매수를 들어가면 돼요. 매수 들어가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간다? 못 가도 6,000원. 못 가도 6,000원. 아까 장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제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멀쩡하고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요. 가게 돼 있다고. 대주 지분이 뭐 17%, 뭐 7%, 9% 뭐 이런 종목,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 부채 비율 막 200%에 유불은 해당 사항 없고, BPS 지금 현재 대비 뭐, 예? 가치 대비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날, 여기 보면요. 날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월 1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예, 윗골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꺾인 거예요.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다가 꺾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도 삼선이 나옵니다. 삼선이 얘가 포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가 헌터라고 그랬고요. 그죠? 얘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포인트.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예, 삼선이 들어왔다는 건 0%로부터 7% 이상이요. 0%로부터 14% 이상이요. 고가가, 종가가. 7에 14. 밑점은요,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받아주니까 이거를 3, 7, 1, 4. 이후에 2, 8, 5, 6이라는 얘기는요, 그 이후로 이 시작 스타트했던 이 시가로부터 목표 주가를 예약이 하는 거죠. 요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아까 거기서 여기서 14% 밀렸을 때 우리가 무슨 매매? 종가 전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9월 4일 날, 9월 1일은 금요일이고 9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A, B, C, 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안 가라고 생각하죠? 아니, 간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바로 이렇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 4.8%. 즉, 뭘 뜻하는 거예요? 3.5%를 통과. 즉, 노란색 선. 이 지점 들어가는 이 지점이 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날 종가전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0, 200 모았더니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2400, 3700 될 수 있죠. 그죠? 그러고서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띵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도 약간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목표가는 6000원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한번 쭉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주워 담는 거죠. 왜? 자, 건강하잖아요. 재무제표 멀쩡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 금방 가서요. 이 모습은 그만해. 매도 그런 뜻이죠. 그죠? 매도. 그러면 이 자리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될까? 몇 퍼센트가 될까? 자, 이렇게 나오고 과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모습 나올까?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11시쯤에 누가 이럴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좀 보이시나요? 밑꼬리. 14%를 또 밀어. 14%를 또 밀어. 밀어. 그러면 나는 저쪽에서 또 이틀째 수익을 냈어. 또 밀어. 그럼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뭐라고? 종가전 매수라고요. 하시라고요. 편하게. 괜찮아요. 매수하세요. 매수하시라고. 목표가 6,000원. 재무제표 괜찮고. 대주지분 괜찮고. 안정성 지표 괜찮다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 날짜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캔들의 밑꼬리가.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이게 일봉이거든요. 전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놀라운 하늘에서 강세 패턴의 기둥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 전날보다 이 부근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기둥은 불기둥이라고 그래서 이 기둥이 나오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저 흔히 얘기하는 비중이라는 말을 씁시다. 저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 200, 200 하다가 여기서는요. 예. 조금 세게 가는 거예요. 좀백 치다가 또매백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금 비중을 좀 크게 실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3,000원대라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이렇게 샀는데 다음 날 또 이렇게 움직여서 이 위치에 도달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또 그 다음날 위치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9월 7일 목요일인데요. 이 날은요. 다다음날입니다. 다다음날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매수. 여기서도 매수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얘는 목표가가 정해져 있고 얘는 시작 스타트를 알리고 얘는 갑자기 로봇 관련주에 좋아. 너도 막 사람들이 이 종목에 좋아서 막 들어올 때 나도 같이 일단 따라 들어가.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 이랜시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죠. 뭐가 목표가가 얼마 6,000원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뭐를? 원금을. 그러면 수익난 부분은 홀딩. 목표가는 에스티메이트에서 뭐라고 숫자 써 있으면 나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인지 한번 보실게요. 이때 사서 들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날 단길 매매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보실게요. 이 날은 여기 9월 7일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 선, 여기 무슨 색이죠? 녹색 선. 그러니까 얘는 3.5를 통과할 때 여기서 이날 당일 매수도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일봉 보면요. 이때 매도치고 또 다시 매수하고 이날 이틀간 매수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매수해서 이쯤 돼서 수익 실현해도 되고 여기서 다시 매수 이때 매수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10%가 올라갔죠. 0%로부터 3.5고요. 여기가 7%고요. 이거를요, VA 발동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매도해도 되고요. 어쨌든 매도 신호가 나오면 역삼각형 매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목표가는요, 6,000원이라니까.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얘를 꾸준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겹칩니다. 어떻게 겹칩니까? 자, 화살표가 두 개 겹치는데 화면 크게 가면요. 여기 고동색 화살표와 여기 파란색 역삼각형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동색은 과열이라는 뜻이고요. 우알밴드. 그리고 이 속에 숨어져 있는 파란색 역삼각형은 매도 신호거든요. 그런데 14%잖아요. 0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14% 이 근방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여기서 취할 때 이쯤에서 매도가 되는 거지, 주가가 막 빠질 때 이때 손절을 하게 되면 이때 손절이 아니라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손절이 매매가 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매도를 해서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을 보니까 아, 너무 커. 그러니까 자, 현실적인 얘기하자고. 그럼 14%까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욕심 부리지 마라. 단, 이 종목은 6,000원이라니까. 자, 목표가는 이 중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3% 수익 나든지 5% 수익 나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랜시스. 그리고 상한가입니다. 다시도 상한가입니다. 그 부분은 3,900원대, 즉 얼마입니까? 4,000원을 향하고 가고 있었던 이랜시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장보 보겠습니다. 대주 지분 68%의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영업이익 흑자고요. 부채 비율 43에 1,350%에. 자, 2분기 봤더니 1,512원을요. 195% 계산해서 곱하기 2, 곱하기 2 했더니 얼마가 숫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아시겠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때리고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랜시스가 되겠고요. 이 날이 언제냐면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X표는요, 상한가를 표기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상한가는 시가로부터 14%가 통과되게 되면 종가가, 저는요, 이거를 예, 상한가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날이 9월 22일인데,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그럼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여기도 지금 22일이라고 돼 있죠. 22일. 그런데 22일 9시에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예, 93만 주라고 하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 즉 여기 옆에 화면 보시면요, 여기 3.64%라고 써 있죠. 3.64.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밀렸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0으로부터 여기에 표시된 거는요, 3.64%가 되는 거예요. 3.64%. 아셨죠? 3.64%. 그런데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이게 보니까 11시 16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왜 11시 16분에 또 갑자기 움직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그러니까 뭐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예, 어떤 특정 집단이 예,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는 거지, 개인이 이렇게 만든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쯤에서 그냥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요. 3,700원이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VI 발동이라고 그럴게요. 정적 변동성, 그리고 거래량이 하나에 90만 주씩이니까 거의 한 180만 주 넘게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돈 들어왔어요. 그죠? 예, 돈 들어오면 그래요. 물 들어오면 배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예, 매도 신호 나오기 전에 과열 종목에 대한 표시가 좀 돼버리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 표시는 3.5 통과, 3.5 통과, 3.5 통과 그 얘기예요. 그런데 0%로부터 14% 여기까지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오케이 됐어. 그래.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퍼센트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더니 12%예요. 그러면 굳이 12%가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3% 5%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재무제표 봤죠. 아니라고 했죠. 괜찮다고 했죠. 그러고서 이제 주가는 이내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밑에 하단에 광고가 하나 나갈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저는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대전에서 특별한 예, 단촐하게 예, 선착순 10명 내외로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대전의 중심 심장이요. 대전 중심. 부산에서 오기 편하고요. 서울에서 오기 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모일 수 있는 소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예, 여러 가지 좀 고충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저를 요 시간대 뵈시면 되고 신청 접수 샵 377이 예, 유료입니다. 성명석 입력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68%. 안정성 지표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요. 흑자래요. 43에 1350%면 여러분들보다 빚이 적어요. 로봇 관련주라며요. 자, 그리고 상반기 1512원을 195%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바로 6000원 밑에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날 갭을 떠버립니다. 이 갭, 예, 갭이라고 그래, 갭. 잘 보세요. 갭은요. 여기서 시가가 어제보다 9.65%예요. 화면 크게 갈게요. 9.65%. 안 돼요. 종가로부터 3%가 떠버리면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자, A라는 계좌가 있고 B라는 계좌가 있는데 A라는 계좌는 그냥 여기 담아두는 거예요. 목표가 6천원 갈 때까지 담아두는 거예요. 허나 단기적으로 B라는 계좌로 단타 칠 때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손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3%, 그래서 37142856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저는 수업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A라는 계좌, B 계좌가 있는데 A라는 계좌는 중장기로 가는 거니까 들고 가. 괜찮아. 왜? 6천 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붕 뜬 거예요. 붕, 붕. 뭐라고? 붕. 붕 뜨면 뭐요? 놔라요, 놔라.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때 매수해서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 하나 나고 그다음에 9% 갭을 띄우면요. 저는 5,920원, 6,000원까지 가지 아니하고 A라는 계좌에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붕 뜨면 놔라라는 표현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후에 10월 10일 화요일 그러고 그저 예상했던 대로 주가 밀어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6,000원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지 않았는데 이때 팔았는데 갭상에서 올리는 척하다가 이렇게 밀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목표 주가까지는 왔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다시 이 가격이 4,000원대로 밑으로 빠져버려. 그리고 기다려. 기다렸더니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죠. 10월 10일 어제 다시 나오죠. 시가가 4,500원 22%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라는 계좌는 일단 끝냈고 B라는 계좌 단기적으로 단타치는 이 종목은 다시 매매를 하는 거죠. 왜? 재무제표의 에스티메이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능한 겁니다.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내용은 다시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다시 이 연속극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이요.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 원칙, 어디서 주식, 여기저기 귀동냥 들으면요, 큰일 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